1년 전 동구에는 실감 콘텐츠 체험관인 탐이 문을 열었는데요. 벌써 8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체험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면서 이용요금도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북을 치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잠시 뒤 타임머신 증기기관차가 마법으로 차원 이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VR 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도 하니까 되게 재밌고 신기해요. 모니터 화면을 계속 보면서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느껴보는 게 재밌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재현한 가상현실 공간. 과거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되어 소총을 들고 전투에 나섭니다. 지난 2016년 12월 동구에 문을 연 실감 콘텐츠 체험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내부 콘텐츠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존 16종에서 24종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즐길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지하 1층은 탐의 VR 인천여행, 개양장 방탈출, 지상 1층은 증강현실 마법놀이, 인천상륙작전 VR, 2층은 타임머신 증기기관차, 우주선 VR, 3층은 공룡 VR, 퓨처바이크 VR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이용요금도 내려 성인은 2만원에서 9천원, 청소년은 17,000원에서 만원, 유아는 15,000원에서 9천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인천시민은 30%, 동구주민은 50% 할인됩니다. 여기다 다음 달 18일까지 동인천역 북광장 스케이트장이나 송현 야시장 이용 쿠폰이 있으면 30% 추가 할인됩니다.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은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만든 콘텐츠 결과물을 이곳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과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는 중점적인 목적 하나와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원도심, 동구의 관광 활성화를 방학을 맞아 가족끼리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